보통 이제 멘탈이 강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전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이 단단하다는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할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되게 비교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외부 기준에 뭐 내가 못 미치더라도 내가 기죽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 이거 유연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골 수단은 다른 거예요. 나는 뭐 기준 같은 거 생각하도 안 하고, 뭐난남 생각 안 하고, 막내내갈내갈 길만 갈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멘탈이 강하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네 기준도 좋아. 넌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선택할게. 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회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경계 침해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지?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도 막 들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뚜기는 보면 가운데 중심이 딱 무거운 중심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휘청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 유연성도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멘탈이 강하다 그러면 겉이 단단하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 압력이 확 닥치면 오히려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조건물처럼 와르르르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를 펑 내는 사람들. 분노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멘탈이 강하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살짝 석조건물 같은 거야. 그러면 내면이 단단하고 강하다는 의미는 흔들리다가 다시 휘청하다가 다시 일어나 오뚜기 같은 목조건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을 심리적인 유연성이 높다 혹은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까? 보통 우리 흔히 생각할 때는 까칠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말못걸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깥의 시선을 오히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오히려 나 자신을 방어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건들지 마! 뭐 이런 거죠. 까칠한 분인데, 내가 그동안 많이 건드려져가지고 내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까칠한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이 있고 만만치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 사람입니다. 방어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나 건들지 마. 고슴도치처럼 내가 가만 놔둘 거야.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아니고 막 꺼내는 사람이에요. 내 욕구를 자연스럽게 난 이런 걸 바랍니다. 얘기를 하고요. 내가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질 때 이런 느낌을 느낍니다. 라고 당당하게 꺼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외부로부터 오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적인 판단을 좀 멈추셔야 돼요. 내가 외부 기준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나는 이렇게 외부 기준에 못 미치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외부 기준에 내가 미치는 게 있을까? 항상 내가 모자라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잠깐 두고요. 내 내면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내면도 단단해지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우리 한국 사회 기준이 얼마나 높든 낫든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누가 찾아주느냐? 내가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뭘 바라는 사람일까?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일까? 뭐가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할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안에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내 바람과 감정을 아니 누가 공감해주고 누가 찾아주겠어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어쩌면 내 욕구와 내 바람과 내 느낌을 가장 잘알 사람은, 유일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혼자 못할 것 같아요. 난 내면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보조수단이 있어요. 한번 명상을 배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모든 소음을 끄고,
내 안에 들어가 보는 연습이거든요. 힘들면 처음에는 호흡만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차리는데 명상보다 좋은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것도 어려워요라고 하면 심리 상담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심리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어떤 일이냐면 안전하게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루만지고 돌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가끔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한 끗 차이에요. 그죠? 자존심과 자존감. 근데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면 그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열등감이 강하고 자존감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반대 개념 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녀와 함께 갔는데 그때 이제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갔어요. 거기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 1년 살고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이제 중3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이 좀 우리보다 이렇게 진도가 느린 거야. 거기서 아주 신나게 그냥 수학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근데 와보니까 수학이 진도가 엄청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중2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을 가봤더니 지금 중3인데 중2 수학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중3이면 다 고등학교 걸리지. 선행학습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과외를 찾았어요. 과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면 좀 돈이 비싸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해도 되겠냐. 너무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중2 수학을 하는 중3 때인데 중2 수학을 하는 과외를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누가 한 명이 같이 하는데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래. 그러더니 이제 자기보다 뭐 두세 살, 세 살이 어린아이인데 아니 중학교 2학년 수학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죠. 집에 왔는데 막 너무 창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생기는 거죠. 그죠?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꾸 자기한테 극존칭을 한대요. 그래서 더 기분 나쁘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런 데다 보냈어. 자존심 상하게. 딴 애 좀 찾아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래. 그러면 이제 딴 과외선생님 찾아볼게. 그랬더니 얘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상한다며. 아니 뭐 내가 수학 잘못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난 영어는 잘하잖아. 얘는 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죠?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끼시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가 자존감은 그렇게 낮아지지 않다라는 거지. 예, 낮은 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성적이나 자신의 실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기반 항상 안정적이에요. 수학 못할 수도 있지. 그 대신 내가 잘하는 게 꽤 있을 거. 내가 뭘 잘하지? 아, 참, 내가 영어 잘하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성적이나 실적이 한번 떨어졌다고, 아니면 계속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존재의 가치가 널뛰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내 존재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괜찮아. 근데 실적이 지금 나빠질 뿐이야. 근데 반대로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성적이나 실적이나 외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자기 존재 가치를 많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나는 진짜 쓰레기야.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시죠, 요즘에.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죠?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내 존재 가치나 자격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런 분의 특징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보통 자존감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자존감이 이제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 이미 끝났어요. 나 성인이거든요 지금. 부모님 이제 뭐 다 내가 부모님 떠나서 살고 있는 성인인데 어떡하죠? 나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어떡하죠?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관심과 연민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꾸요 기준이 항상 밖에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외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연민이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막 SNS를 막 찾아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조언에만 귀를 기울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쁘게 보정된 여러분의 프로필이 아닐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그게 여러분이 아닌 거. 그게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누가 찾아? 내가 찾지 누가 찾겠어요.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여러분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뭘 원하지? 바람과 그 바람이 잘 무너질 때, 예, 뭐 바람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을 골고루 다 내가 알아차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저는 내가 그동안 참내 역사를 보면 참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 내 가정에서도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못 자랐던 것 같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 과거 역사를 보면 아, 나는 내 존재는 이 정도밖에 될수 없고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여러분을 동일시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자꾸 이제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라고 동일시하시면 절대로 자존감을 강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고정적일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허상입니다.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존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변치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는 변화하는 게 진실이에요. 변화해요. 그죠? 어떻게 똑같은 하루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오늘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자신의 가치도 절대로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예요. 네,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날씨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절대 오늘의 여러분은 과거의 여러분이 아닌 거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몸의 세포가 있잖아요. 몸의 세포가 한 2년만 지나면 싹 변하기 시작한대요. 10년 지나면 완전히 변한대요. 10년의 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대요. 1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포로 얘기하면. 네. 마음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음도, 신체도. 2년만 지나도 여러분 이미 이전의 몸도 아니고요. 이전의 마음도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마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내 안에 있는 바람과 느낌을 차분하게 살펴보고 내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데 오늘의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